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시지요. 성경이 우리 시대와 우리 삶의 답입니다. 캘리그라피 성구 창세기 26장에서 50장까지 말씀 구절 묵상입니다. 26장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어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제풀에 꺾일 때까지 잠잠히 평화를 지켜내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멘. 27장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못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요. 아멘. 28장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내가 있는 자리가 바로 하늘 문입니다.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하루같이 여겼더라. 아멘. 사랑하면 노동이 놀이가 됩니다. 아멘. 30장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처음으로 알았나니 원하건대 내가 내 눈에 호의를 입었거든 머무르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복덩어리입니다. 아멘. 31장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으며. 아멘. 주님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풀리면 사람과의 관계도 풀립니다. 아멘. 34장 4절 예수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주님과 만남이 갈등하던 사람들이 두 팔 벌려 달려오게 합니다. 아멘. 34절 30절 하반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사람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삶을 수정해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36장 6절.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아멘. 37장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비전은 어떤 상황도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아멘. 38장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망가진 삶을 은혜로 빛나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39장 5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복덩어리입니다.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상황이 뒤틀리고 모두가 떠나가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긋남이 없습니다. 아멘. 41장 36절. 이와 같이 이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시대를 읽으며 내일을 위해 오늘 배우고 준비하면 내일의 시간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42장 1절.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시작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43장 9절 하반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십자가는 죄인인 나를 의인의 의인으로 보증하는 표입니다. 아멘. 44절 16절 하반절.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죄가 드러나야 사죄의 은총이 따릅니다. 아멘.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삶은 해석입니다.
46장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한 사람이 잘 믿으면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이 하루도 그저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48장 5절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염려하지 말지니 나의 일생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아멘. 49장 24절 요셉의 활은 돌이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아멘. 지치고 힘이 들 때 주님의 손을 잡으면 새 힘을 얻습니다. 아멘.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토록 힘들게 한 그 사람의 악까지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니. 아멘. 언제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 또한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